안동 찜닭과 강고등어, 예천 용궁순대, 의성 마늘치킨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한둘씩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다 할 향토 음식이 없었던 문경 씨가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와 토종 어류를 활용한 보양식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미자로 육수를 낸 맥이 매운탕입니다. 육수에 오미자 우린물이 들어가면서 민물고기 특유의 비릿한 맛을 잡고 국물 맛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미자를 소스나 맛술 형태로 활용한 맥이 커틀렛과 장어 강정 등도 등장했습니다. 문경 씨가 스테미너의 탁월한 토종어류에 문경 오미자를 더한 레시피 11종을 개발해 오미자와 장어 맥이의 약자를 딴 브랜드 5만 원을 내놨습니다. 찬 성질의 어류와 따뜻한 오미자의 만남은 한의학적 궁합이 좋고 신진대사와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문경 씨는 내년부터 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5만 원 레시피 보급에 나섭니다. 토종 오죽들을 생산하는 시범 농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양식을 저희가 장려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5만 원을 지역 특화 음식으로 자리매김시켜 먹방 여행이라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요사이는 먹는 관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찾고 또 문경의 농업 소득이 증가되는 그러한 계기가.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이 관광도시 문경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